자, 네, 이쪽으로. 네, 자, 오늘 수훈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또 정말 멋진 경기력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너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김홍근 선수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조금 안 좋은 페이스를 달리다가 이제 오늘을 계기로 다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김홍근 선수로 돌아왔는데 혹시나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크게 바뀐 점은 없고 계속 이제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스스로 좀 많이 쫓기고 그랬는데 오늘 경기 전에 이제 수석 코치님께서 과정에 충실하면은 결과는 나올 거라고 그러고 말씀이 되게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석 코치님이 정말 좋은 역할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김홍근 선수에게 굉장히 관심 많은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12월 달에 태어난 우리 김홍근 주니어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네, 가급적이면 우리 카메라를 내다보면서. 네, 제가요? 제 아들한테? 아, 그럼요. 아. 네. 제가 할까요? 아빠가 야구를 잘해야 좀 더 뭐 분유값 잘 벌 건데 최근에 야구 이렇게 해서는 아빠가 맛있는 밥 한번 사줄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가 진짜 좀 앞으로 좀 더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좋은 아빠가 될게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 정말 진심이 담긴 아빠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홍근 선수 진필 사인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이 나고 사인볼을 던져드리고 나면 우리 김홍근 선수 직접 셀카봉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서. 네, 위험해서 그래요. 네, 위험해서. 그래도 계속하면 본인이 알아서 할 것 수도 있고. 네. 김홍근 선수 안 돼. 마지막. 네, 직접 본인이 들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게 구도를 일단 먼저 한번 잡아주시고요. 좋습니다. 5초 시간 있습니다. 5, 4, 3. 한 장 더. 네, 이번에 저쪽을 좀 나오게 하면서. 네, 좋습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